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엘리사가 죽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마지막 예언이죠. 예언적 행동이에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언적 행동이죠.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특이한 예언 활동이죠. 오늘 나온 그 왕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예요. 예후가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되죠. 그렇게 하고 요호아하스가 그 왕위를 이어받는데 요호아하스 시절에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땅들을 많이 빼앗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 엘리사가 그런 꼴을 봤으니 얼마나 참 억울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병문안을 왔을 때에 요아스가 한 말이 뭐냐면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당신 아닙니까?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 이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라를 다시를 통할 동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이제 아 나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엘리사가 없으면 이제 어떡하자 말이냐.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시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동쪽 창문을 열아. 동쪽 창이 아마 이제 아람 쪽이 아람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나 봐요. 저쪽에다가 이렇게 활을 겨누라고. 겨누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대면서 이제 쏘라고 탁 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할 테니까 아람 쪽을 향하여 활을 쏴라. 그 얘기죠. 전쟁을 하시라. 네. 어디서 전쟁하라고 돼 있어요? 아벡에서 어디서 전쟁을 하라는 것까지 딱 가르쳐 주고. 그런데 화살을 또 집으라. 화살을 집어서 땅을 내리쳐라 말이지. 그런데 세 번만 내리치고 말았어.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세 번만 내리치냐고. 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내리쳐야 되는데 세 번만 치고 말해. 아 이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세 번만 전쟁해서 이길 거라고. 아, 나 같았으면 한 천 번 정도 쳐서 천 번 너무 많나? 전쟁 영웅이 되겠지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요아스 시대에 아람은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예후의 아들 요호아하스 요아스의 아버지 요호아하스가 전쟁을 하면서 빼앗겼던 곳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 엘리사의 이 예언 활동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죽은데 그 뒤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또 생기고 또 스가랴라는 왕이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왕조가 더 바뀌어요. 또 왕조가 바뀌면서 또 두세 왕조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그 어간에 하여튼 그 좀 왕성하게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잘 지키고 그러다가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흐지부지 되어 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있으니까 뭐 그랬고 엘리사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망하냐.
망한 이유는 엘리사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엘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은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언적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도 아니지만 예언적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나마 행복한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국민이라고 해보세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호시탐탐 간첩도 내려보내고 일본에서는 뭐 수상 탄핵 갑시다 데모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 있어봤자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데모가 있긴 있어도 막 정부를 향해서 막 그런 데모는 없잖아요. 중국에서 정부를 향한 데모하다가 싹 잡아가 버리잖아. 홍콩에서도 그렇게 데모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지금 홍콩 완전히 중국화가 돼버렸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발전도 잘하면서 데모도 열심히 잘해. 지금도 탄핵한다고 지금 국민청원 100만 명이 넘었어. 윤정부 탄핵한다고. 근데 윤정부 탄핵한다고 하는 앞장서는 사람 딱 뒤를 캐봤더니 간첩이야. 간첩이 대통령을 탄핵한대. 참 우리나라는 간첩 활동도 너무 참 자유로운 나라야. 할렐루야. 간첩들이 천국이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도 잘 운영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우리나라는 국회만 후진국이라고. 국회만. 조선시대부터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조금 덜 떨어진 애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만 이상한 애들만 바글바글하고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되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엘리사처럼은 아니더라도 엘리사 마인드로 장차라 하셔가지고 예언적 마인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국민이 행복한 것은요.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저 일본 놈들처럼 깡패가 다 지르면은 온 국민이 다들 그냥 힘이 없어. 우리나라가 중국 시진핑이처럼 시진핑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돼봐요. 지 죽을 때까지 해먹다가 또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는 또 중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행복과 어떤 나라의 체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아, 난 정치하고 관련 없이 나는 주님만 믿고. 아니요.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고. 엘리사도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썼어요. 할렐루야.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중요해요. 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내가 보니까 미국과 한국뿐이야. 그렇죠? 나는 또 다른 나라도 많을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유럽에 기독교가 아주 튼튼했던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유럽에 너무 많이 가. 유럽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좌파들이 이미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파들이 힘을 잘 못 써. 유럽에도 우파들이 있긴 있는데 우파들이 힘을 못 써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떠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계속 쇠락해 가고 있어 유럽이. 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신 안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엘리사 정신이 없고 이러면은요. 우리나라도 유럽 따라갑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도 제가 볼 때에 뭐 한 5년 전보다는 많이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도 좀 전투력은 약한 것 같아. 아직도 많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여 더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약간 열왕기하의 결말 비슷한 그런 장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게 마지막 장은 아닌데 그때 시대를 총정리를 하면서 왜 이렇다, 이래야 되는데 이랬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왜 망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써놓은 어떤 그런 장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가죠. 그래서 아수르에 이제 살게 되는데 아수르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또 살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잘 모르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막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관리가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 왕이 그래? 아 그런가?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면 전 우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라 그런 생각 없고 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 했던 사람들을 그리 보내라.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리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좀 가르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율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어떻게 제사 드린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안정을 취하는데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런 약간 좀 정통 유대교가 아닌 좀 타락하고 변질된 유대인들이 사는 곳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그 아수르에서 또 이사 온 사람하고 또 섞여 살게 되니까 이제 혼합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수르든지 저 바벨론이든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는 사마리아로 안 돌아오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 사마리아 제들은 짬뽕, 아수르하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하고 막 섞여 살면서 짬뽕이 돼버렸어. 이미 이제 얘네들은 짬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멸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지고 오. 아니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밟아? 그렇게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놀랬던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요단강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 왜 돌아가 직선 코스로 가면 되지 하면서 직선 코스로 가면은 뭐 하루 정도 더 빨리 가거나 그랬겠죠. 그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못마땅한 행동이에요. 예, 왜 이때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망했을 때에 아수르 왕이 그렇게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을 써서 그래요. 예.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두 마리에 대한 얘기가 간혹가다 튀어나와요. 어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왕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않았다. 그게 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이 말이 이제 반복돼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 이제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 남아있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기브온은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산당이니까 괜찮다고 쳐도 솔로몬이 일천문이 드렸던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또 다른 산당을 또 세운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진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교회고 나머지 산당들은 약간 기도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 예.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려면은 산당으로 기브온 산당같이 산당으로 가서 소원을 빌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열왕기 쓴 기자들이나 역대기를 쓴 기자들은 싫어한 거야. 산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솔로몬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솔로몬의 아들과 대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세웠던 그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하면서 금송아지 한 마리를 사마리아에 한 마리는 단과 부엘세바에다가 놓고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짭짤하니까 그것을 회파하지 않아요. 없애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계속 그것이 이스라엘의 발목이 되니까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앱니다. 왕들이 그걸 없애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그걸 안 없어요.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이라고 꼭 나무로 만드는 상이 있는데 여신상, 여신상. 여신상을 각 산꼭대기에 다 그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서 빌어요. 여신상한테 가서 빌는 거 뭐냐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빌죠. 출산율이 높게 해달라고 만든 상이 아세라 상이에요. 근데 그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이 아주 뭐랄까 도덕적으로도 나쁜 그런 행동을 해요. 아세라 상을 섬기면서는. 근데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마다 복 받으려면 아세라한테 가서 빌어야 된다 이런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살 수 없이 이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점점 산당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서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해야지 복받는다 해가지고 자기 첫째 아들을 죽여요. 예. 복술과 사술, 무당을 말하죠.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요약하면은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하고 행음을 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일월 성신과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기까지 했다. 이건 아주 악한 이방의 풍습인데 그 짓을 너희들도 했다. 스스로 팔렸다. 스스로.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많으면 망해요. 점점 나라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갑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복술과 사술, 심지어 어떤 코미디언인가 누군가는 무당 옷을 입고 나와서 뭐 존버듯이 그 사람하고 상담해주고 뭐 그런 거 있죠. 뭐죠 그거 보고 누가 나오더라? 그거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 믿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행복해요. 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쪽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서로 행복하잖아. 안 그런가요? 저는 아내 말 안 들을 것 같죠? 물어보세요. 제가 안 들을 말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러지. 나한테 100점 주려고 이제 내가 안 들을 말을 아예 안 시켜요. 지가 해버리지. 네. 저는 그래요.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무슨 복술과 뭐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 괜히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뺏겨. 정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약이 정답이거나 뭐 복술과 사술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게 정답이 아니라 그냥 너무 평범한 것이 정답이에요. 평범한 거 그냥 아셨죠?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도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옛날부터 했던 그거 성경 말씀에 있는 그거예요. 그냥 아셨죠? 예. 네. 아내로 만족한 것이 행복이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우리 모세한테 양이한테 계속 빨리 애를 낳아라. 요즘 젊은이들이 애 낳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빨리 애들을 낳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애 앞에서 지금 애가 있는 게 행복이에요. 경험해봐서 알죠? 애라도 없어봐. 뭐 두 사람이 서로 멀뚱멀뚱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 애 없으면 헤어져요? 그런다니까요. 애가 참 중요해요. 사는 게. 와, 지금은 무슨 어떤 시대인데 시대는 변해도요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그런데 가정보다도 나라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다 이제 이사 가야 돼. 이주 가야 돼. 미국으로 가든지 하여튼 다른 나라 가든지 이 나라에서 못 살 거 아니야. 공산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예. 베트남 망하니까 얼마나 많은 보트 피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막 그랬잖아요.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저렇게 정말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요즘에 생기는 문제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은 온 국민이 그 문제를 공감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에는 그랬죠. 이명박 정권 때도 야 공예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 공예를 어떻게 한번 없애냐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때 청계천 하나 없고 중랑천 하나 없고 모든 하천들 다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공예 다 없애고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때요 정말 그거 많이 했어요. 시청 그 시장 때부터 그랬죠. 매연 없애기 위해서 버스 다 정비하고 버스 노선 전부 정비해가지고 버스만 타도 빨리빨리 출퇴근 하게끔 다 만들고 얼마나 또 지하철 가라 푼이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지하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 서울이 잘 사는 쾌적한 도시가 되니까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 그러잖아. 다른 지자체들은 서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해야 되는 물론 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은 서울이 제일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온 국민이 정부랑 협조를 했어요. 이게 일본과 다른 거예요. 일본은 정부에 협조를 안 해요. 국민들이.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정부들이 또 열심히 잘해서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살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두려운 것도 있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참 희한해요. 하여튼 염려 없이 하셨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아까운 마음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아까운 마음도 없고 후회스러운 마음도 없고 다 감사하고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좀 허약하게 살면 어때요? 그렇죠? 보니까 병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 보니까. 다 한 가지씩 문제가 있고 뭐 잘 사는 집인데도 보면은 꼭 문제들은 또 한두 개씩 또 다 있고 그래요. 예. 천사들은 없더라고 이 세상에. 예. 다 한두 가지씩은 골머리를 앓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보람이고 복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결론은 엘리사의 마인드, 나라를 염려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마인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나라를 위한 선지자였고 나라를 지키는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